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금 강해 중에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들을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나왔던 단어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율법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자유하라.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제 그 설명을 드디어 사도 바울이 대미를 장식하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총정리를 하는데, 아주 그 역사 속에 좀 꺼내기 불편한 이야기 하나를 이제 풍자적 해석을 통해서 끄집어내요. 특별히 그들의 뭐 요즘 표현으로 치자면 국부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아주 들춰내기 좀 꺼려지는 불편한 이야기가 툭 불거집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이야기의 드러냄을 통해서 도대체 율법이 뭔지 아느냐라는 것을 매우 선명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중심보다도 그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을 좀 아무래도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죠. 율법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근데 지금이라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율법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주십시오. 날도 추운데. 보통 이제 자유라고 많이들 이해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표면적인 정의로는 자유라고 대답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 대답은 아닙니다. 율법의 반대는 성경에는 물론 반대 개념으로서 자유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 본질은 은혜입니다. 율법의 반대는 은혜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사실 바울이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매우 불편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거 다시 정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행보가 모범이 되고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분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보겠는데, 4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이니라. 네. 이 본문은 언더라인을 쳐서 외우세요. 여종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여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유자는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를 얘기해요. 자, 이 왜 하필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이며 그 자유는 왜 은혜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자막 없이 본문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6장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성경을 다 여세요. 자, 16장을 열어놓고 전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장 앞에 뭐가 나옵니까? 예? 슈슈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15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이렇게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심오하게 생각해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15장이 나오는데 15장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15장에는 최초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키웠던 종에게 상속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상속자는, 네 후사는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자, 이래도 내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계약서 하나 써줄게.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하나 쓰는데 어떻게 쓰냐 하면 제단에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완전한 분리를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든지 나든지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속성상 영원하신 분인데.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 언약이거든요.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오늘 1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으로 성경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말을 드리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내가 세운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몇 세에 들어오냐면 75세에 들어와요. 그는 원래 저 이방인이었죠. 우르라는 갈대아 지역에 역사책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으로 소개가 되는데 거기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간섭에 의해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머뭇거리냐면 강을 앞에 둔 하란에서 멈춰버려요. 왜? 고대인들은 강을 건너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요, 자기 옛 삶의 터전으로 이제 영원히 끝난다는 이런 인식과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을 앞에 두고 못 건너는 겁니다. 이때 이 머뭇거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어른이었던 데라를 데려가심으로써 전환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요. 하란에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셨던 언약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출발했던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금 흐른 겁니다. 1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사인이 없어요. 점점 공장 문 닫을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내도 자기도 아무 기미가 없는 거예요. 몸은 노쇠해 가는데. 그러니까 이때 아내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던 방법 중에 하나인, 그리고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날은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 한켠을 들추어냅니다. 여보, 왜 그래? 이러다가 하나님이 약속도 흐지부지 되겠고 우리 집도 대가 끊기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 밑에 애굽 출신 하갈이 있는데 내가 한 번 눈 딱 감아줄 테니까 당신 그 아이를 통해서 일단
아들은 생산해야 될게 아니요. 이 말이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기특할 때 사고 쳐요. 기특한 생각을 할 때 사고가 나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에요. 분명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되 숨붙어 있는 건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사를 넘나는 전쟁 와중에 사울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나 합니다. 아, 이거 다 죽일 거 없이 이거 좀 실한 놈은 남겨두었다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면 딱 좋겠다. 기특해요? 기특하지 않아요? 기특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정과 열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 사건으로 사울은 자리만 왕 노릇을 했지 실질적으로 권좌를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와서 통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례가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슬그머니 타협을 해주고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그림을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어떤 한 장면이 오버랩되질 않아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창세기에 아담이 넘어질 때 모습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물론 아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아내가 제안을 하고 아담은 덥석 사과를 먹어버리죠. 사과가 아니고 그 열매를 먹어버리죠. 왜 사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여자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아담이 범죄함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의 기능과 역할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다들로 오셔서 죄의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남자는 책임지는 자리예요. 남자분들만 아멘. 잊지 마세요. 제일 쪼다시 같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잘못 만나서 불쌍한 아내한테 이러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와이스 정권 때 그분이 이제 야당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조직들하고 길거리에서 체류탄 가스 마셔가면서. 물론 그분은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정권을 잡고 그 밑에 같이 평생 거리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던 이제 식솔들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말 그대로 대로가 열린 거예요. 최고 정점을 찍으려던 어느 장관이 신문에 아내의 어떤 비리의 문제가 불거져서 그냥 낙마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평생을 이 한날을 위해 살았는데 아내의 어떤 비리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간 겁니다. 여론이 막 부글부글했죠. 이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를 탓하지 마시오. 가정 문제는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탁 끌어안아버렸어요. 그 다음날 여론은 확 뒤집어졌어요. 남자다. 여론이라는 게 늘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책임을 지라고 남자의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거 안 하려면 결혼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냥 이 아내의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갈을 맞아들이죠. 그러고 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지 여자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가 제안해놓고, 임신해서 그 불똥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튀어지니까 이걸 또 홀딱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아브람, 네가 책임져라.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다음 절입니다.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씩씩하게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주대였는 남자도 드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도 좀 일말의 줏대가 있다면 남자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봐,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자청해서 한 거야? 당신이 제안해서 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그럼 당신 알아서 해. 이 무책임한 아브라함,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려내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순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냐, 얼마나 무능한 존재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심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결과를 보겠다는 게 율법적 행위예요. 이 율법의 뿌리는 자기의입니다. 이거는 꿈에도 잊지 마세요. 우리 속에 그런데 그 요소가 너무 깊게 뿌리 박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다리는 방법으로 보게 하십니다. 참 이상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좀 우리가 원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되어질 일일 텐데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꼭 애를 태우고 피를 말리고 이제 널브러져갖고 비명도 못 지를 때쯤 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시는 방식이 그 방식 속에 우리에게 항상 연단시키는 신앙의 속성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또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기다림을 제일 못 견뎌야 합니다.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아주 고약한 어느 과목 선생님이신데 수업 시간마다 내리는 벌이 있어요. 자, 전보, 눈 감아. 그리고는 기약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눈 감으라 해놓고. 그럼 애들이 눈을 깜빡깜빡하고 막 몸을 비틀고 미칠라 그래요. 근데 그분 별명이 눈 감은 선생이에요. 눈 감은 선생. 하도 눈을 감으라 그래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혹시 뭐 내 머리에다가 막대기를 한 대 때리는 건 아닐까 별별 두려움과 상상이 들어요. 그 어릴 적 그 기억을
가만히 지금도 보면 그게 참 인간에게 힘든 벌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무의미라 그러죠. 참 무의미한 것 같아 보여요. 이러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훈련시킬까요? 하나님만 믿게 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그 끝에 그 믿음을 결국 드러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았어요. 기다리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기다리지 못해요. 참 얼마나 웃기는 역설이 여기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못 기다리면서 아내가 건네주는 그 한마디에는 홀딱 넘어가요. 왜? 그게 더 합리적이고 더 확실해 보이고 더 분명해 보이거든요. 속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생활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주님을 소망하며 산다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작용을 해야 좀 안심이 되거든요. 안심이. 다 이렇게 해놔야. 근데 어느 날 그게 눈앞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엉뚱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뒤집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자, 몇 살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86세. 뭐 고대 시대였겠지만은 생물학적으로 사실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죠. 이제 거의 이제 공작문이 닫혀져가는 육체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딱 교제를 끊어버리고 침묵하십니다. 13년간을. 어떤 기록도 성경에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13년 만에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17장이에요. 자, 17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사인을 주지 않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 말로 알아서 기어야 돼요. 아, 이게 형통이 아니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제일 무서운 게 뭐 유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히 지금 어떤 아브라함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 화가 나 계셨다는 뜻입니다. 분노하셨어요. 이 사람이 나랑 약속한 지가 얼마 되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리고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정확히 13년 만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앞을 보십시오. 13년 만에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을까 봐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소개하는 의미일까요? 너 나 잊어버렸지. 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인데 이런 소개 차원일까요? 아니죠. 이 소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질책과 꾸지람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꾸지람 받고 야단 맞는 게 좋습니까? 탁!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까? 꾸지람 듣고 야단 맞는 게 훨씬 낫죠. 집에서도 차라리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출퇴근하시면서 한마디를 안 하셔. 그럼 그것도 형벌이에요. 아우, 차라리 한 대 얻어 맞는 게 낫지. 오늘 부르시려나? 내일 부르시려나? 막 속에서
따끔뜨끔하죠. 그러던 일주일이 되던 날, 너 이리 좀 오너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가서 앉습니다. 너 내가 왜 불렀는지 알지? 할 말이 없죠? 너 내가 누구냐? 나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 왜 내 방식과 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 뜻입니다. 내가 전능하지 않느냐?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다림 속에 보이지 않는 약속 속에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내 삶을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alk before me.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를 포함해서 네 집안에 거하는 모든 남종네들은 표피를 베어라. 할례를 명령합니다. 할례란 뭘까요? 생식기 끝을 상징적으로 잘라내므로써 오늘날 같은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은 아니에요. 그런 종류입니다. 그 상징은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들에게 생식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종족 보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을 자름으로써 넌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 뜻이에요. 왜? 언약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너든지 나든지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죽는 겁니다. 그 상징이 할례예요. 그때 나이가 99세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때는 이미 아내의 경수도 끊어졌어요. 말하자면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끊어졌어요.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육신의 상태를 가리켜서 죽은 몸 같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자기 애씀과 자기 실력으로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뭐냐? 율법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기 실력으로 낳아서 자기 실력으로 거두는 모든 삶의 형태를 율법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삶은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 속하여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에, 그 십자가는 영적인 할례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었을 그 자리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드님이 자기를 제단의 제물로 죽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의 기초와 삶의 동기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은혜가 가장 적실하게 외적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인가 기도 없는 삶인가. 기도 없는 삶은 자기가 사는 삶이고 기도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기도란 뭐예요? 기도란 하나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를 가장 외적으로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왜 호흡이라고 하냐면 그
은혜의 질서와 원칙과 기초 속에서 모든 게 사고되고 말해지고 헌신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가장 많이 쏟아낸 주옥 같은 언어들이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기다리라. 수돗물을 막 틀어놓고 세수를 하거나 치카치카치카 하면서 양치질을 하면 밖에서 누가 이렇게 불러도 잘 안 들려요. 막 여기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소리도 크고 이 이를 닦는 칫솔 소리는 이 귀청에 유난히 크게 울려서 확대되어 들려집니다. 그럼 밖에서 하는 소리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모든 소리를 멈추고 이럴 때일수록 어떤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아내 말 먼저 듣게 되고 내가 했던 경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영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율법적 삶이에요. 율법적 삶이라는 것이 율법, 율법만 한다고 율법적 삶이 아니에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 은혜의 기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와 행동이 율법적 삶입니다. 오늘도 이 원칙이 우리 살아가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굵은 원칙이 되어서 또 한 주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기도합시다.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와 자기를 뿌리한 삶의 열매를 먹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실력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확실한 세상이고 얼마나 혼돈스러운 세상이며 얼마나 그 끝은 허무합니까?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올려드렸던 찬송의 내용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 은혜임을,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절절히 깨닫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또 모든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들이 그렇게 은혜로 결말되어지는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또 우리 사회적인 일들이 그렇게 매듭되어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